팝스타들이 가는 궁극의 은신처. 마릴린 먼로부터 비틀즈, 모나코의 그레이스 공주까지 전 세계의 탑 셀럽들만이 머무른다는 럭셔리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LA의 랜드마크 호텔이라는 B-Air. LA는 도시 아니었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모르셨나요? 네, 정말. 전혀 몰랐네요. LA 도심 속에 이 시크릿한 호텔은요, 1946년에 문을 연 탑스타들의 고급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얼마나 시크릿하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링고스타, 조지 해리슨, 이 비틀즈 멤버 3명이 동시에 여기 묵은 적이 있는데, 오. 얼마나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가 하면 서로가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아. 호텔이 보안이 정말 철저하구나. 여기 링고도 와 있어요. 이렇게 말할만 한데. 네. 그래서 하룻밤 묵는 데만 최소 150만 원 이상. 그런 스위트룸이 무려 103개. 어휴,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호텔만의 스페셜 슈퍼 패키지, 바로 스위트룸 뷰포인트. 총 14가지의 뷰포인트가 있는데요. 협곡 뷰를 바라보며 개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캐년 스위트룸. 그리고 창문을 열면 초록 정원이 샥, 향긋한 허브가든 스위트룸 등 이렇게 럭셔리 앤 프라이빗한 뷰포인트 패키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좋아한다는 최고급 럭셔리 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요. 야자수로 둘러싸인 시크릿한 개인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좋네요. 저런 데가 있습니다, LA에. 아, 몰랐어요, 진짜. 자, 그러면 진짜 슈퍼스타처럼 이곳을 즐겨볼까요? 당신도 마릴린 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고급 침구 세트에 꼭 들어간다는 이집트산 면을 쓴 이탈리아 명품 침구에 누워서 여기 늘 먹던 거로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킵해놓은 꽁띠 한 잔 부탁해요. 혹시 배고프세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호텔 안에 미국의 스타 셰프 울프강 퍽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명품 고급 리무진이 딱 한밤의 멋진 드라이브까지. 역시나 호텔 이용객만큼은 무료입니다. 차 타고 나가는 리무진이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와우. 누구나 할리우드 탑스타가 될 수 있는 LA 도심 속 은밀한 럭셔리 호텔 B예요. 여러분도 시크릿하게 즐기세요.